총. 어? 어, 됐다. 어? 어,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용량 얼마나 먹을래나? 이게 1000리터짜리거든요? 한 500리터 들어갈래나? 500리터면 20리터 생수통으로 25개잖아. 와, 엄청 들어가네. 50 넘게 들어가네. 600리터 정도 되겠는데, 왜냐면 기존에 남아있던 거 있었으니까 600리터? 생수통 30개. 20리터짜리. 18. 몇 리터짜리.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네, 풋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4989로 늘었지? 금이? 어째서? 왜 늘었죠? 이상하네. 4900이 약간 안 됐었잖아. 왜 늘었지? 아까도 4989였어요? 맞나? 맞나? 카메라 왜 이래? 연료 왜 저거 왜 절반으로 나오지? 버그인가 이거? 아, 카메라 시점 이상하네, 이게. 이건데. 아, 어지러워. 아, 기름 탱크에 주유하고 있다고? 잠깐만. 뭔 짓을 한 거야? 아니야. 나 여기다 왜 꼽아놨냐 이거? 여기서 뽑아서 여기서 다시 넣고 있어. 아 진짜 여기 아, 왜 그런가 했네. 무한이야. 아 정말 무한이었어? 진짜 웃겼다 이게. 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빨아서 다시 넣는. 아 시점 왜 이러냐 이거. 아. 시점 마음에 안 드는데. 아까 같은 시점이 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됐지? 이 시점이었나 아까? 뭔가 시점 이상해 지금.
포크레인 약간 위쪽에서 바라보는 시점이었는데 할 때마다 탈 때마다 바뀌어 이게. 물론 저는 전문가라서 어느 시점에서든 탁월하게 꽂을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서. 드라이버 모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 남? 이것도 불편한데? 뭐 이 정도 아니었나? 아니야, 이 정도 아닌데. 근데 이 시점으로 하면 되게 불편해요. 각도 재기가 힘들어. 여기 기사님 시점이 이게 원근감이 저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밑에 저게 꽉 저 포크레인 저 저게 꽉 찼는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 뭐 20 저 좀 흘렸잖아. 원근감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40%가 꽉 차야 되는데 25%밖에 안 차네. 어, 이 시점 괜찮은데? 아니 아니야, 이건 또 여기가 잘 안 보여. 여기가 이번에만 풀면 이번에 풀고 가자. 팔러 돈 갚아야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지금 20만 불에다가 땅 주인이 왜 안 파지냐? 아씨. 어? 에? 아 팔이 꽉 찼나 보다. 아이. 대략 5.8km. 빛이 2만 불이니까 5km를 다 팔 필요가 없고 한 1km 정도만 팔아가지고 멜팅비를 마련한 다음에 멜팅을 해서 파는 게 이득이겠죠? 5.8km 나올려나? 5.7 5.7km, 5.8km. 기름은 나중에 이거 이걸로 하고 놔두자. 전조등 켜고. 와 많이 켰네. 진짜 하루 맥시멈 해봐. 2km, 2.5km였는데 그냥 반나절만 켜도 6km가 나와요. 하루 종일 켜면 대략 12km. 12km면 1km에 4만불 대략 하루에 빡시게 돌리면은 50만불 이상, 60만불 두번째 맵에서. 세번째 맵이면 100만불 이상 나올거고 네번째 맵이면 땅 사겠네. 네번째 땅이 240만불이었나? 24억 정도였나?
이게요? 아, 안 껐나 보네. 그냥 가요. 괜찮아. 그나마 이쪽이 지름길이야. 맞지. 좀 있으면 땅 주인이 돈 가져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9시. 그리고 대출 상환금이 지금 밀려올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한 방에 지금 한 7천, 8천만 원이 날아갈 거란 말이지.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대장간부터 빨리.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금괴를 1kg만 팔아도 돼. 오, 700g만 팔아도 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팔고 그 돈이 5,000원이 생겼죠. 462g을 날리고 땡긴다. 됐어. 164온스짜리 164온스면은 아 164 1649온스인가? 1온스가 몇 킬로죠? 몇 그람이지? 묵직한 골드바가 생겼어요. 금 시세만 좀 올랐어라, 제발. 한 시간, 두 시간 되면 지금 돈 엄청 날라간다, 지금. 금값을 봐야 돼. 오! 좀 올랐는데? 와, 사이선 회복! 42층! 다행히 회복. 이걸 좀 더 이따 팔까? 계속 오름세가 가겠지? 어쨌든 이쪽 선까지는 회복할 거 아니야. 42.3까지는. 약간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10시에 팔자고? 10시? 지금 팔면 얼마야? 와, 팔면 20만 불! 옮길 가치가 있었네. 이 정도면. 그죠? 하루 빡시게 돌려면 50만 불 나와. 그럼 50만 불이 나오면, 솔직히 지금 내 생각에는 두 번째 맵을 가는 게, 이 두 번째 맵 말고 세 번째 맵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이잖아. 50만 불 내고 이게 훨씬 이득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루 빡시게 고생해서 50만 불 벌고 굳이 10시에 팔자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오를까봐? 어, 또 올랐어? 0.03?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 차이가 안 나긴 안 나지.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물론 전셋 전부 없습니다. 그래, 이럴 시간에 팔아. 그냥 한 100불 200불 차이 나겠지. 많이 나봐야 1000불? 아이고, 와, 20만불 생겼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대출 상환을 하려면 지금 남은 돈이 16만원인데 다 상환을 하면은 땅주인한테 줄 돈이 없어. 땅주인한테. 그니까 오늘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42,000불에다가 땅주인이 30%니까는 5km, 대략 6km 정도 했잖아요. 6km에 30%면 2.8km니까 대략 10만원, 10만불 넘게 빠져나가겠는데? 오늘? 이따 11시에? 나가는 돈이? 내가 지금 20만불이 있지만 한 10몇만불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그지야 돈 갖고 나면. 35%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네. 저기서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 버는 돈은 다 내 거지. 어쨌든 내일부터 버는 돈은. 어차피 오늘까지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이제 오자마자 첫날에 지금 20만불 벌었으면 말이 20만불이지. 2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억을 벌었다고. 이제 걔 고용할 수 있겠는데 일꾼?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빠져나갈 돈이긴 하지만. 철회하긴 좀 그렇고 자고 맑은 정신으로다가 돈을 캐야죠. 아, 세 번째 맵 진짜 궁금하네. 얼마나 나올려나. 두 번째 맵이 세 배인데 매장량이. 네 번째 맵도 궁금하고. 근데 여기 땅 주인도 어지간히 진짜 일하기 귀찮은 놈인가 보다. 나 같으면 내가 캐겠다, 씨. 아무리 그냥 앉아서 돈 번다 그래도 35% 떼가느니 내가 캐고 말지. 얼마나 게으르면. 키고 왔는데 얼마 안 빠졌네. 어, 키고 갔다 왔는데. 다 끄고 텐트 가서 자고. 아, 얼마 빠져나갈까? 어, 무서워. 10몇만 불 빠져나갈 것 같은데. 얼마가 과연. 임대료가 86,000불. 그리고 대출 비용이 42,000불. 그래서 13만 불 정도 빠져나갔네. 그래도 나한텐 7만불이 있다. 그러면 일꾼을 뽑을 수 있지. 아, 일꾼이 없다. 부분 상환은 안되나?
아니 뭐 이런 대출 시스템이 다 있어. 갚으려면 다 갚든가 아니면 부분 상환이 안 돼. 더럽네. 야,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은 끝나.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루만 고생하면 돼. 하루면 끝나요. 반나절에 6km인데 반나절에 이거 뭐야? 왜 안 켰지 이거? 이상하네. 반나절에 6km인데 게임 끝이지 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 이게 턱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턱에 걸려. 여기 봐, 턱에 걸리지. 근데 여기는 안 걸려. 여기는 이게 턱에 걸려. 그래서 이게 주둥이가 안 내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가 파져가지고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가 파지는 거지. 끝까지 판 게 아니라. 아, 나 꼭 그거 모르겠어. 아, 센스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얘도 여기 이 언덕 둔턱을 없애주면은 파지겠지. 3티어? 3티어 가려면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갈 수는 있긴 있는데.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되긴 돼요. 근데 난 이거 원래 오늘 하고 안 할라 그랬는데, 이 게임.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서 안 할라 그랬는데, 이 3배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또. 생각이 달라져. 두 번째 맵이나 한번 보고 그냥 말자. 그 생각이었는데. 3배 캐지는 거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 금이 3배가 나와. 그럼 세 번째 맵은 6배? 네 번째 맵은 9배? 거의 10배 수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완전 극한의 노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노가다도 아니지. 하는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 막맵은 한 번 캐면 한 2km씩 나올 수도 있지. 여기가 지금 무조건 750인데 세 번째 맵이 2km 나올 수도 있어. 세 번째 맵이 여기가 750이니까 네 번째 맵은 4km 나올 수도 있지. 한 바퀴스에 그때 되면 자동화를 쓰겠죠. 덤프트럭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밀어넣겠지. 그건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빠켓스 효율에 몇십 배 효율에 그게 되겠지. 맞아 좀비 리셋 말아보던 이게 희망이 남치죠. 아이 자꾸 조준 이거 조준.
무조건 이 포크레인지는 한 방에 40%예요. 그보다 더 많이 캘 수는 없어. 난이도는 따로 없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난이도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대략 1시간 만에 7시 거의 100% 딱 찼죠.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바켓스가 나오는 거야. 1시간에 평균. 그러면 12시간 돌린다고 가정하에 12바켓스란 얘기잖아. 풀로 점심도 안 먹고 돌리면 그럼 한 바켓스에 평균 750g이니까 12바켓스면 7.5kg에 1.5, 9kg 무조건 9kg는 나온다는 얘기지. 9kg면 대략 50만불 가까이 되려나? 아 42만불? 45만불? 그 정도 나오겠네. 이거 왜 안 돌아가니? 올라간다. 저봐 올라가는 속도 봐 저거. 진짜 캘만 난다니까 저렇게 올라가면?